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지금 앵글 짜고 있는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야채 올려놓으려고 짜고 있어요. 이렇게 계단식형 조립 앵글 짜면서 탑판을 올릴 거예요, 지금. 이거는 앵글 같다라는 거예요. 앵글 같다. 한번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앞에도 기둥 하나 대줘요. 고기 하나 대주고. 두툴이 2400이 나와야 되고. 저거 너무 배가 불렀다. 앵글이. 배가 이렇게 불렀어, 지금. 왜 그렇게 배가 불렀지? 배가 불렀어. 걔가 너무 저쪽으로 또 갔어. 얘가 밑에 게 폈잖아. 앉아서 봐봐. 얘를 일로 집어넣어줘. 일로. 네, 걔를 풀러야 되겠구만. 걔 풀러서 걔도 한 10mm 정도 잘라야 되겠구만. 걔 풀러요. 가운데 거. 네, 그거 풀러. 앵글이 급해서 지금 얼른 후다닥 짜고 현장으로 가야 돼서 지금 다 달라붙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다 지금 짜가지고 바퀴도 지금 바퀴를 달고 있어요. 바퀴 달고 있고 조립을 다 했어요. 탑판을 찾아서 현장으로 갈 겁니다. 이제 한번 가볼게요. A few inches later. 자,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마감 작업하고 있습니다. 합판을 하나씩 다 올릴 거예요. 올리고 피스를 고정을 해서 이제 양쪽으로 뭐 야채, 과일 올려놓으신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. 앵글 작업. 오늘 영상은 앵글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저 안에는 형상 이제 잘라서 이제 맞춰 올릴 거예요. 이 합판을 지금 두툴로 짜가지고 이제 올릴 거예요. 이렇게 맞춰서 잘라내고 여기는 이제 매대 그래서 작업을 자. 앵글 작업하는 오늘 영상은 네, 여기서 마칠게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